안녕하세요. 3월 4일 아침 기도회에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아침에 같이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아멘. 오늘 3월 4일 와플터치 본문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그리고 47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며 환난 때 언제나 돕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땅이 꺼지고 산이 무너져 바다를 메우며 바닷물이 성난 파도를 일으키고 산을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성으로 흐르는 시내가 있으니 가장 높으신 분이 계시는 거룩한 곳을 기쁘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 성에 계심으로 그 성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세상 나라들이 소란을 피우며 동요하더니 하나님이 큰 소리를 발하시자 땅이 녹는구나.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와서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보아라. 그가 세상을 폐허로 만드셨다. 그가 온 세상에 전쟁을 그치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부수고 방패를 불사르신다. 그가 너희는 잠잠하라.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아라. 내가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는구나.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손뼉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쳐라. 가장 높으신 여호와는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니 그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왕이심이라. 여호와께서 세계 만민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우리가 살 땅을 택하셨으니 사랑하는 자기 백성의 자랑스러운 유산이라네. 하나님이 기쁨의 함성과 나팔 소리 가운데 자기 보좌로 올라가신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의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노래로 그를 찬양하라. 하나님이 거룩한 보좌에 앉아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방 나라 통치자들이 모여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구나. 세상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께 속했으므로 그가 크게 높임을 받는구나.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실 따로 제가 묵상 나눔을 안 해도 이 글에 이 본문에 참 잘 하나님의 성격과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은 유다 왕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을 받아 민족적 멸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해서 그 난국을 극복한 사실을 배경으로 오늘 본문의 시가 나온 것입니다. 아수르 사네립은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또 이스라엘의 공물을 받고 물러갔지만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그의 부하 랍사게를 보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사실 이 시기는 이스라엘의 민족적 큰 위기였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이렇게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의뢰하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그렇게 히스기야의 기도가 응답되었고 아수르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물러가게 됩니다. 유다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한 결과 그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을 배경으로 오늘의 시는 1절부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며 환난 때에 언제나 돕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며 환난 때에 언제나 돕는 분이십니다. 라고 오늘 본문 1절은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님들 그것도 수많은 전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본문의 시를 읽고 힘을 얻습니다. 또 우리가 부르고 알고 있는 찬송가 585장은 루터가 이 시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렇게 또 작사를 한 곡이 있습니다. 시인이 말한 것처럼 오늘 본문의 시인이 말한 것처럼 당시 유다가 직면한 위기 그 위기에 땅이 요동하고 파도가 산더미처럼 일어나고 마치 바다가 뒤집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환란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위기를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의 시인의 저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고 또 그분의 능력으로 또 그분의 구원하심으로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이 위기를 극복했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5절
본문 중 5절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이른 새벽부터.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참 이 말씀이 저에게는 와닿았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실질적으로 나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이른 새벽부터 태초 전부터 나를 위해 예비하시고 돕고 계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이 저에게 오늘 참 와닿았습니다. 내가 혼자인 것 같고 나홀로의 싸움인 것 같지만 그 이전부터 그 어려움의 이전부터 그 위기의 이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또 나와 함께 계시기로 그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 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저에게는 제가 아침 기도할 때마다 가끔 예화로 등장하는 저희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두 자녀가 있는데요. 엊그제 수요일 날 이제 저희 막내가 가정 어린이집을 드디어라고 해야 될지 벌써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드디어 이제 졸업을 하고 근처에 집 근처에 유치원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엊그제 입학식이 있었는데요. 핏덩이로 제 품에 안겼던 게 엊그저께 같은데 참 어느덧 유치원에 입학하는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사정이 있어서 제가 학부모 대표로 참석을 했습니다. 이제 학부모들이 뒤에 앉고 이제 앞에 이렇게 아이들 8명의 이렇게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같이 입학하는 이렇게 옹기종기 앉아서 물론 뭐 앞에 선생님은 얘기하지만 아이들은 전혀 집중하지 않죠. 이렇게 옹기종기 자기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눈치도 보고 또 이렇게 경계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장난도 치고 또 그 앞에서 선생님의 또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 제 마음이 한편으로 뿌듯하기도 하고 짠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유치원이 정말 사회생활의 시작이다라고 하시는 분의 말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둘째가 태어났을 때 물론 뭐 지금도 그렇게 넉넉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건강하게 자라서 또 씩씩하게 가방을 메고 입학하는 모습이 참 저에게는 감사했습니다. 더불어 짧게나마 이제 입학식이 마치고 제 삶의 피난처 대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희 아이들에게 피난처 되시고 도우시고 힘이 되시며 이른 아침부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도와주시길 짧게나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성도님들도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감사한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고 어쩌면 지금은 또 힘든 고난의 과정 중에 계신 분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 저희 나라도 이제 다음 주면 또 이렇게 귀한 또 지도자를 뽑는 일도 남아 있고 또 특별히 지금 전 세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혹은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힘든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어쩌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지나가는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오늘 나온 그 시인의 하나님 그리고 제 삶 가운데 그리고 또 저희 아이를 지켜주시고 또 건강하게 입학해 주신 그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피난처 되신 하나님 그리고 이른 새벽부터 저와 성도님들을 위해 그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좀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오늘 본문 시편 46편 41편에 나온 그 시인의 하나님이 아닌 바로 내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그 피난처 되시고 힘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시편을 묵상하면서 그냥 그 말씀 그 자체 나의 피난처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주합니다. 하나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또 어려울 때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의 피난처 되신 그 시편에 나온 그 시인의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피난처 되시고 위로자 되시고 힘주시고 이른 새벽부터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길 원합니다. 나라적으로 볼 때 다음 주에 또 대선이 있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축복하시고 그 땅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루속히 평화가 임하길 전쟁이 끝나길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러므로서 더 이상 사상자가 없길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일해 주세요. 그렇게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